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4명으로 닷새 만에 다시 6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3차 대유행의 정점을 지난 것으로 분석했지만 거리두기 단계를 내리려면 국내 발생 확진자가 400에서 500명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최근 일주일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765명으로 800에서 1000명 이상인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앞선 일주보다 211명이 감소했습니다. 현재 유행 상황은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긴 이릅니다. 사망자는 35명으로 이제까지 두 번째로 많았는데 확진자 가운데 중증으로 진행하기까지 시간적 격차가 있어 사망자는 늘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의 이동량이 줄어든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휴대전화 이동량은 일주일 전보다 2.4% 감소해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일주일 뒤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방역수칙 완화를 위해선 하루 확진자가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아래로 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감소세를 충분히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00에서 500 정도 이하까지는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고. 다음 달 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